김정은 유고설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. CNN 보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다. 그러나 쾌유되길 빈다. 이렇게 하다가 아마도 짐작컨대 미국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걷고 있다.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CNN 보도는 과도한 것 같다. 만일 건강 문제 이상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. 뭐 이렇게 했고, 우리 정부는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. 동해안 원산 주변에 일대에 머무르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, 뭐 결론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제 바로 나타났을 텐데, 아닌 것으로 봐서는 한미 당국도 정확한 그 상태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뭐 김정은이 유고가 되었거나 심각한 중병에 걸렸거나 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아마 앞으로 김정은 상태는 김정은 스스로 곧 증명해 보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이러한 그 북한 최고 지도자의 유고 상황을 우리가 늘 우리는 일각에서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가 유고가 되면 북한에 급변이 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대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 기대에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 하늘에 감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있다고나 할까요?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그 태도에서 탈피를 해서 만일 그 지도자가 유고돼서 그게 과거와 달리 급변이 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? 이것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결과도 낳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의 유고는 블랙스완 같은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컨티지언시 플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, 그다음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도자의 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위협은 실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. 또 낙관적 기대나 우리만의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.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향상되어 왔고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우리만을 위협하는 핵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발전, 대구경 방사포 등 여러 가지 우리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.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협이 아니라고 역시 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결국 한미 정부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버림받고 있다.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정부는 그 이미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, 미봉책이나 대정경 요법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시킬 것인가, 그 다음에 비핵화가 실패했을 때 대비해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또 억제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백과사전시 종합대비책을 즉각 수립하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여야가 같이 그에 필요한 법적, 제도적, 예산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나서주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